마지막에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소요 시간은 40분 정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 외에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것. 본 사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입니다. 이는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고민 끝에 지난 7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7월 8일 오후 4시 30분경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부터 그 다음 날, 즉 7월 9일 오전 2시 30분,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마쳤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형법상의 강제 추행 죄명입니다. 예. 이어서 법무법인 저희는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해서 온 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보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해자